자, 오늘은 2013년 11월 8일 수능 다음 날이다. 울고 계십니까? 웃고 계십니까? 네, 웃고 있어야죠, 그죠? 혹시 울고 있다면 5개월 전에 본 6월 평가원 시험을 너무 못 본 게 속상해서 그래서 울고 계신 분 계십니까? 혹시 신나게 웃고 있다면 5개월 전에 본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잘 본 게 아직도 신나서 웃고 계신 분 없으시죠? 네. 며칠 뒤에 볼 6월 평가원 시험의 결과가 우리 인생에 미칠 영향은 0%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 0%에 에너지를 낭비할 여유가 없는 수험생들이죠. 여기 부모님들도 많이 오셨는데요. 그 결과 가지고 우리 학생들 괴롭히지 마십시오. 몸고생 많이 하고 못 본다면 마음고생마저 하는 거니까 시험 보고 들어오는 학생한테 절대 잘 봤어? 라고 묻지 마십시오. 잘 봤으면요. 뛰어 들어오면서 본인이 먼저 얘기합니다. 엄마 나 잘 봤어. 못 보면요. 그냥 모른 척 먼지처럼 지나가고 싶어해요. 그럼 그냥 고생했다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그 6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요. 그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 자세. 그리고 그 시험을 수능의 예비고사로서 시험 보는 순간순간 수능이다라고 느끼면서 최선을 다해서 시험 보는 그 자세. 거기까지입니다. 어느 유명한 양궁 선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시위를 떠난 화살에 마음을 두지 않는다. 그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결과에 마음을 두지 말고 그냥 떠나보내고 또 우리는 11월 7일에 있을 수능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죠? 오늘 선생님이 하는 이 강의가요. 11월 7일 여러분들 수능 성적에 큰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입시는 전쟁이야. 그죠? 선생님이 살짝 학생들에게 반말로 진행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입시는 전쟁이야. 그러니까 적어도 수험생들에게 입시란 전쟁보다 더 무서운 전쟁이야. 약 2년 전쯤에요. 천안함 사태 혹시 알고 있어? 그 천안함 사태가 있었을 때 모든 국민들이 혹시 전쟁이 나지 않을까라고 불안에 떨고 있을 때 어디선가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 그게 바로 고3 수험생들이야. 그날 저녁에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 뛰어들어오면서 선생님 전쟁 나면 수능 안 봐요? 라고 행복하게 웃던 그 표정을 선생님 잊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적어도 입시가 우리 수험생들에게는 전쟁보다 더 극심한 고통과 더 높은 스트레스 지수를 보이는 전쟁보다 더 무서운 전쟁임은 분명하다고. 그지? 그럼 말이야, 우리가 이 입시라는 전쟁보다 무서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뭘 해야 되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옛날 고전에 손자병법에 전쟁에서 이기는 최고의 전법으로 꼽는 게 있어. 그게 바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그거란 말이야. 다 알고 있지? 그죠? 그 지피지기를 오늘 한번 해보자는 거야. 대부분 학생들이 하고 있는 잘못된 오류, 학생들이 하는 오류가 나는 안 보고 지기는 안 해. 지피만 봐. 수능이 어떤 건지, 입시가 어떤 건지 그것만 본다고. 나도 봐야지 나도. 내가 어떤가. 그래서 순서를 바꿔서 오늘 선생님은 지기 먼저 하겠다. 내가 어떤지 수험생이 밤낮으로 공부만 하고 있는 이 수험생이 도대체 현재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지기 먼저 한번 살펴보자고. 자, 제목이 저 뒤에 보이십니까? 네. 안타깝게도요. 수험생들이 들어가는 통계는 좋은 통계가 없어. 수험생들은 대부분 나쁜 통계에 잡혀. 그 어떤 나쁜 통계에 잡히는지 한번 보자고 가볍게. 청소년 인터넷 중독률. 보여? 고3이 12.8%로 가장 높아. 헉 하는 학생들 많을 거야. 어떻게 알았지? 그죠? 이 청소년들에게요. 인터넷 중독률은 어른들에게 알코올 중독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이거 우리 잘못이 아니야.
알코올 중독자들 대부분을 조사해보면 전부 현실이 힘든 사람들이야. 그 현실을 부딪혀서 이겨낼 자신이 없으니까 돌아간다고. 잊기 위해서 술을 먹는다고. 근데 우리 방에 인터넷이 켜져 있고 내 손에 스마트폰이 있으면 그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보상은 아무도 없어. 여긴 지금 인터넷 중독률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지금은 더 무서운 게 바로 스마트폰이야. 거기 들어있는 게임을 이겨낼 수 있는 수험생은 아무도 없는 거야. 그 우리 잘못이 아니야. 19년 인생에 이렇게 힘든 건 처음이거든. 그래서 제안하건대 이 강의 끝나고 나갈 때 스마트폰을 버려. 제일 쉬운 방법은 변기에 버리면 돼. 한번 버리면 다시는 가질 수가 없어. 고가기 때문에 못 사줘. 버립시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버려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인생을 위해서 버리고 그 다음 생각하자고. 어떡하지? 끝났지 뭐. 그죠? 네. 두 번째. 첫사랑 시기는 언제였는가? 고등학교 30%. 제가 차마 손이 부끄러워서 고3 재수예요. 사실은 저게. 하지는 못했어. 근데 이게 우리 잘못이냐? 힘들어서 그렇다니까? 힘들게 공부한 애도 옆에서 힘들지 라고 말해주는 이성 친구의 한마디. 첫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어. 근데 있지? 옆에 있는 친구 한번 봐봐. 그리고 TV에 나오는 사람들 한번 봐봐. 멋있어서 빠진 게 아니야. 힘들어서 빠진 거야. 근데 안타깝게도 선생님은 지금 분당에서 매년 고3만 딱 수업해. 고2, 고1까지 갈 여유가 없어, 시간적으로. 근데 그 고3들이요, 여름에 그렇게 커플이 많이 생겨. 근데 안타까운 건 그 커플이 같이 대학을 잘 가는 경우가 역시 0%야. 그럼 한 놈이 재수를 하겠지? 그럼 그때부터 그들의 비극은 시작되는 거야. 왜? 갈등이 시작되거든. 한 놈은 놀아야 되고 하나는 공부해야 되니까. 그럼 재수하는 놈은 또 삼수해. 만약에 지금 옆에 있는 친구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내 친구가 진짜 잘 되길 바라면 지금 버려. 버리는 거야. 약속해야 돼. 버려야 돼. 그 다음 아주 나쁜 통계예요. 지금부터 제가 살짝 웃자고 재밌는 통계예요. 재밌었습니까? 근데 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 세 번째. 고교 3년 중에요. 가장 후회되는 시기가 언제냐고 물으면 졸업한 선배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고3이라고 대답을 해요. 이게 어쩔 수 없는 것이 공부는 몸이 하는 게 아니야. 우리 엄마들은 남편분과 싸우고 설거지 열심히 할 수 있죠. 빨래가 더 잘 돼. 근데 이건 몸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우리 학생들은 힘들고 방황하면 정신이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할 수 근데 시기가 너무 힘들단 말이야. 그 압박감을 이겨낼 수 있는 19살은 없는 거야 사실은. 나만 힘든 게 아니야. 내 친구도 힘들어. 그래서 알고 보니까 뭐야 내가 방황만 했잖아. 내 인생에 0%의 영향을 주는 그 시험의 결과에 절망하고 그렇게 여름이 가고 공부를 하나도 안 한 거야. 그래서 제일 후회되는 학년이 고3이라고 다들 대답을 해. 근데 만약 그런 선배한테 한 번만 더 물어봐. 고3 시기 중에 언제 제일 공부를 안 했어요? 그럼 아마 이렇게 대답할걸? 여름. 왜요? 6월 평가원 끝나고 있잖아. 뭘 했는지 모르겠어. 공감하지, 나. 어? 선배들이 이런 말 한번 들어본 적이 있죠? 자, 우리는 이제 여름을 앞두고 있죠?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제안합니다. 밑에 보면 고3 주중 평균 시간 활용 통계 자료가 나와 있어. 시간 설명을 해줄게. 제일 왼쪽에 5.4시간. 저게 수면 시간이야. 근데 저 정도는 자야 돼. 그래야 집중을 할 수가 있어. 두 번째 11.05시간. 저게 공부하는 시간이래. 학교에 가는 시간 포함된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진 않아. 그리고 2.1시간. 그게 움직이는 시간이야. 학원 가고 학교 가고 집에 오고. 그런데 놀라워 이 통계는. 왜냐면 이 통계 이 자료 조사를 했더니 고3들이 말하는 하루가 24시간이 아닌 거야. 18.5시간밖에 없어. 네가 하는 시간을 적어내려 하는데 학생들이 5.45시간을 잃어버린 거야. 마지막에 있는 이 시간의 정체를 몰라. 아무도. 하루가 18.5시간밖에 안 되는 거야. 그저 5.45시간 어디 갔을까 저거? 아무리 물어도 생각이 안 나는데 딴 거 하는 건 없대. 저 시간은 무의식 속에 버려진 시간이라고. 저 시간을 찾아야 돼. 지금 남아있는 159일. D159죠 지금. 모두에게 똑같은 159일이 아니야.
저 시간을 일단 찾으세요. 내 무의식에서 벌어지는 시간 하나도 없도록 내가 하루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집에 가서 꼼꼼히 체크하시고 저 시간을 찾아야 돼. 근데 선생님이 제안하는 건 저 시간보다 더 무서운 게 여기 있다. 여기 보면 11.05시간 보이지? 저게 공부하는 시간인데 한 재수생 얘기를 해주면 재수 시작할 때 444였어. 근데 그 재수생이 너무 의대가 가고 싶은 거야. 너무너무 의사가 하고 싶은 거야. 근데 내 미천이 너무 없어. 난 444거든? 그러니까 재수하는 1년을 나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긴 시간으로 써야 돼. 그래서 3월에 공부하면서 아침 9시부터 밤 11시까지 13시간 자습하면서 앞에다가 스탑워치를 놓은 거야. 공부를 시작할 때 눌러. 집중이 흐려진다 싶으면 꺼. 내가 멍 때렸네. 다시 집중을 해. 그럼 눌러. 이렇게 했더니 3월에 13시간 중에 집중 시간이 2시간 반 나오더래. 근데 그때 그 시간에 대한 자기 훈련, 한순간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려는 그 훈련을 1년 내내 그 학생이 노력을 해서 10월에는 13시간 중에 점심 저녁 합쳐서 30분 빼고 12시간 30분 나왔대. 집중 시간이. 그리고 서울대 의대 갔어. 우리는 잃어버린 4.5.45시간 무의식의 시간도 지금 찾아야 되고, 내가 쓰고 있는 공부하는 시간 동안 얼마나 집중해서 순간순간 멍때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지금 생각해서 남은 150일, 160일 여일 늦었다 생각하지 말고 1년처럼 쓸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요, 우리가 지난 3월 모의고사를 봤지, 그죠? 2011년 기준으로, 나형 기준으로, 가형도 비슷했어요. 지금은 A형. 3월 모의고사 성적 대비 수능에서 성적이 어느 정도 떨어지나 확인해 봤더니 1등급이었던 학생 중에 24%가 1등급에서 벗어나 떨어져. 3월에 2등급이었던 학생 중에 21%가 2등급을 벗어나서 떨어져. 평균 1, 2등급이었던 학생이 수능에서 막상 약 22%가 거에서 벗어나서 떨어진다는 얘기야. 아마 며칠 후에 보게 될 6월 평가원도 이 일이 시작될 거라고. 그럼 학생들한테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성적이 떨어져? 그러면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당당하게 N수생이 유입됐으니까요. 재수 삼수하는 반수하는 학생들이 들어왔으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절대 아니야. 절대 아니에요. 본인이 공부를 안 해서 그래. 이 앞쪽에 선생님이 보여준 요 나쁜 통계, 저기서 벗어날 수 있는 자유로운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세요. 여기서 없죠? 내가 안 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주아주 아주 무서운 통계인데요. 마지막 재학생 성적 변화를 보면요, 시뮬레이션 결과 모든 등급에서 성적이 오르는 사람, 3월 모의고사 이후 수능 때 성적이 오르는 사람 단 1%라고 나와요. 100분의 1만이 성적이 오를 수 있다 이 얘기야. 그 100분의 1에 내가 들어가겠지라고 혹시 기대합니까? 저 100분의 1이 과연 내 차지가 될까요? 인간이 범하는 재미있는 오류를 하나 들려드릴까? 로또가 될 확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800만 분의 1이에요. 부모님 로또 많이 사시죠? 근데 벼락 맞아 죽을 확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50만 분의 1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로또보다 벼락 맞을 확률이 6배나 높아. 근데 우리는 로또는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지만 나 벼락 맞을 것 같아 이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 없죠. 인간은 원래 좋은 일이 나한테 생길 거라고 착각하면서 살거든.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벙하게 그냥 1년을 보내거든. 나 수능 잘 볼 거니까 어떡해. 그 성적 누가 주는 건데? 잘 생각하십시오. 저 100분의 1에 들어가기 위해 나는 뭘 해야 되는가? 여기까지가 지기야, 지기. 내 상태가 이래. 나는 저 100분의 1에 들어가기 위해 지금부터 뭘 해야 되는지 지피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에게 지피가 뭔지, 적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좀 이따가 입시 전문가께서 말씀하시겠지만 수시, 정시 통틀어 수학에서는 가장 중요한 지피의 그 적이, 입시의 적이 바로 수능 수학인 건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주제야. 수능 수학. 그렇다면 수능 수학을 잘 보기 위해서 나는 뭐 해야 될까? 뭘까 도대체 수능 수학은? 난 아직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수능 수학을. 수능 수학이 시작된 지 20년이 다 됐습니다.
그 사이에 계적교과 몇 번 있었고요. 연계가 됐다 말했다, EBS 연계율 올라갔다 내려갔다 몇 번 있었어요. 수능을 쉽게 내겠다, 어렵게 내겠다 여러 번 말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수능 수학은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 20년 전에 문제하고 지금 문제하고 그 출제 의도가 똑같아. 그게 바로 수능 수학이야. 그렇다면 20년을 관통하는 그 수능 수학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 지금부터 선생님이 그 키워드 세 가지를 알려드릴 테니 꼼꼼히 필기하시고 내가 과연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오늘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질적 개념, 개념적 접근법, 수학적 언어의 이해. 익숙한 말일지도 모릅니다. 그죠? 자, 하나하나 이 세 가지 키워드가 뭘 의미하는지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질적 개념이 뭐냐면요, 학생들이요, 선생님 저 개념은 좀 알아요. 2점, 3점짜리 문제는 풀리거든요. 근데 4점이 어려워요. 그리고 선생님 저는 이제 개념은 됐으니까 응용문제 풀 차례죠. 근데 그 개념을 안다라는 게 적어도 수능에선 이런 겁니다. 교과서에 수학적 정의가 있죠. 그 수학적 정의 밑에 증명식이 있죠. 그 증명식을 읽고 이해하는 건 기본 상식이야, 고등학생한테. 그런데 그 증명식을 읽고 이해했다고 해서 위에 있는 수학적 정의를 알았다, 저 수학적 정의가 나한테 주는 개념을 알았다, 그건 절대 아니야. 수능에 나오는 본질적 개념은 그 밑에 있는 증명식이 아니야. 그럼 뭐냐? 지금 선생님이 저기서 말하는 본질적 개념이란 이런 거야. 잘 들어봐. 옛날 옛날 수천 년 전에 수학자가 어떤 현상을 지켜보고 지켜보다가 어? 하고 잡아낸 그 순간 떠오른 영감이 있어. 아, 저게 저래서 저러는구나 라는 영감이 있어. 그 영감으로 만들어낸 수학적 정의가 바로 우리 교과서에 있는 그 정의야. 근데 그 천재 머릿속의 영감, 그 논리를 그대로 설명하면 우리가 이해를 하겠어 못하겠어? 우리 못하는 거야. 고등학생들 수준에 맞게끔 조작해 놓은 거라고, 그 증명식은. 그러니까 그 증명식을 읽은 건 저 식을 이해한 거지 그 식이 주는 본질적 개념을 안 건 아니야. 알겠습니까? 그럼 본질적 개념은 뭐냐? 그 식이 주는 뜻이라고. 그 식이 왜 그렇게 만들어졌는지, 왜 그 식이 지금 여기 있는지 그걸 아는 거라고. 그 수능에 그런 게 왜 나와요, 선생님? 아, 밑에 증명식 공부했는데 증명이 나와야지 왜 본질적 개념이 나와요? 난 수학자가 아니잖아. 너무 안타까운 건 수능 문제를 내는 사람은 현직 수학과 교수님들이야. 그 교수님들은요, 매일매일 그 수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수학 공부를 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수학의 역사를 뒤집어 놓을 새로운 영감을 만들어내기 위해 연구하는 사람들이라고. 그 사람들 눈에 그 수학적 식이 밑에 있는 증명식 유도 과정으로 보이겠어? 전혀 그렇지 않아. 20년간의 수능을 분석해보면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개념은 그 식이 시작되는 순간의 영감, 수학자들의 머릿속에 흐르는 논리, 그 본질적 개념이라며. 그래서 어느 평가원 교수님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교수님, 도대체 최고난도 문제는 뭐 하려고 내는 거예요? 목표가 뭡니까 도대체?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모르는 놈은 10분, 아는 놈은 1분. 그렇게 대답하세요. 그 아는 놈 1분, 그 아는 놈이 아는 게 뭐겠어요? 그게 바로 그 식을 고민하고 고민하고 뜯어보고 기출문제에 적용해보면서 도대체 이게 주는 뜻이 뭐야? 라고 하는 그 본질적 개념을 아는 놈. 그런 놈은 접근법이 다르다는 거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그래야 우리가 원점수 100점 최상위가 될 수 있어. 그럼 학생들이 이랬으니, 그러면 아, 최고난도 4점짜리는 본질적 개념으로 풀면 되겠네? 그 본질적 개념 가르쳐주세요. 내가 한번 그걸로 풀어보게. 그 본질적 개념으로 푸는 걸 선생님은 일명 개념적 접근법이라고 하는데 4점짜리 최고난도 문제만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겠지?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 여러분들이 하는 실수가 이거야. 2점짜리는 손으로 풀고, 3점짜리는 머리로 풀고, 4점짜리는 안 푸나? 쌩 노가다로 풀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실수가 바로 이거야. 2점짜리도 본질적 개념으로 풀고, 3점짜리도 본질적 개념으로 풀고,
사정자리도 본질적 개념으로 풀어야 돼. 왜냐하면 교수님들이 한 달간 감금되어서 만드는 문제가 바로 수능 문제야. 그런데 내가 출제위원이라고 해봐. 본인이 나한테 1번 내래, 1번. 1번 계산 문제 내래. 그럼 어떤 누가, 아싸, 내가 오늘 계산 빨리 내고 놀아야지. 이러겠어? 전혀 그렇지 않아. 그 1번 문제가 내 자존심이야. 그 1번 문제의 그 본질적 개념을 담기 위해서 한 달간 고민을 해서 내는 거라고. 그러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출문제 2점짜리에도 다 본질적 개념이 들어있는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들이라는 거야, 그 2점이. 그래서 학생들이 2점짜리 풀 때부터 고민해야 돼. 뭐야 이거? 뭘 알려주려고 나한테 도대체 이걸 낸 거야?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기출문제는, 적어도 평가원 수능문제는 본질적 개념을 가지고 개념적 접근법으로 풀어야 된다. 그리고 본질적 개념에서 개념적 접근법까지 관통하는 수학적 언어의 이해를 연습해야 된다. 수학적 언어의 이해란 이런 거야. 개념적, 본질적 개념을 알기 위해 식을 보면서 이 식이 주는 뜻이 뭘까? 왜 이렇게 생겨먹었을까? 이과생이라면 선생님이 하나 쉬운 예를 들어주겠는데 지금 문이과 섞여있기 때문에 본질적 개념, 개념적 접근법, 수학적 언어의 이해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보고 싶으신 분은 책자를 보십시오. 거기에 예제 세 개를 넣어놨어요. 세 개의 예제 모두 두 가지 방법으로 해설을 해놨습니다. 왼쪽은 그냥 생 노가다로 푸는 방법, 식의 열고로 푸는 방법, 증명식 가지고 푸는 방법, 오른쪽은 본질적 개념으로 개념적 접근법으로 수학적 언어를 이해해서 푸는 방법. 집에 가서 반드시 그 세 문제를 풀어보세요. 그리고 내가 어떤 방법으로 풀고 있나 확인하십시오. 느껴보셔야 됩니다, 스스로.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수능 수학의 키워드다. 수원, 수투, 정통, 기백까지 모든 설명을 이 자리에서 할 수 없는 한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이 세 개의 키워드를 내가 도구로 가져가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리고요, 그 책자에 보시면 지난 3월에 평가원에서 발표한 올해 수능에서 우리에게 원하는 능력 네 가지 A형, B형 각각 학습 방법 8가지씩 정리해줬습니다. 거기를 꼼꼼히 읽어보시고 내 공부 방법이 여기에 합당한지 체크해보셔야 돼요. 이 다음 보시면 제가 거기에 있는 가장 중요한 지시어 세 개를 뽑았는데 그게 바로 수학적 개념 원리 법칙이에요. 평가원에서 제발 이렇게 공부해라 라고 준 지시어들 중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뽑아보면 그게 바로 수학적 개념 원리 법칙. 특히 B형 학생들은 진입판정 문제마저도 발레가 아닌 개념 원리 법칙을 이용한 연역적 추론으로 풀어라 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외우고 있는 발레, 패턴별 유형별로 나누고 있는 문제들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 앞에서 보여준 세 개의 키워드를 내가 잡고 가야 된다는 거. 그게 오늘 강연의 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궁금하죠?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세 개를 잡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그 세 가지 키워드를 지금이라도 잡을 수 있을지 궁금하죠? 그래서 학생들께 선생님 주어진 시간 내에 어떻게 하면 그걸 알려주고 이걸 가져가게끔 할 것인가 고민한 결과 행동 실천 강령 다섯 가지를 정해주겠습니다. 그 다섯 가지를 받아 적으시고 내일부터 당장 수능 전날까지 그 다섯 가지를 지켜주시면 수학 원점수 100점이 최상위권이 가능하다라고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학생 행동 실천 강령 다섯 가지. 1번, 너희가 하는 게 맞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대부분의 고3 수험생들이요, 지금 시간이 없죠. 그래서 선생님이 물어봐요. 너 뭐 풀어? 너 무슨 문제 풀어? 그러면 선생님 저 기출문제 풀어요. 기출문제만 해도 너무 많아가지고 문제 풀 시간이 없어서 기출문제 풀어요. 선생님 괜찮아요? 기출문제 풀면서도 엄청 불안해요. 공감하실 겁니다 아마. 근데요, 맞아요. 기출문제 푸는 게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본질적 개념, 개념적 접근법, 그걸 연습할 수 있는 유일한 문제가 기출문제고요. 수능이 나온 20년 동안 모든 개념 낼 건 다 냈대요 이제. 사석에서 교수님들이 이제 낼 게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20년간의 기출문제를 완벽히 풀어내고 소화하고 내 걸로 만들면 앞에서 말한 키워드 세 개를 내가 다 가지고 있다. 이퀄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불안해하지 마시라는 거. 불안하면 공부 안 돼요. 지금 기출 문제 푸는 거 맞습니다. 단! 기출 문제를 워낙 많이 봤기 때문에 선생님 이거 내가 다 외워버린 문제인데 그러니까 너무 쉬워가지고 다시 풀 수가 없어. 그러지 말고 외워버린 문제도 너무 쉬운 것도 다시 풀어라는 거. 아까 얘기했듯이 2점짜리에도 본질적 개념이 있으니 반드시 꼼꼼히 다시 처음처럼 어떤 마인드로 뭘 나한테 주는 걸까? 대체 왜 이런 문제가 있을까? 라는 마인드로 꼼꼼히 다시 보십시오.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하는 게 맞습니다. 2번. 제목이 좀 부끄럽지만 나를 따르라인데요. 저 나가 꼭 오르세를 뜻하는 건 아닙니다. 학생들이 저한테 오면요. 영어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봐요. 선생님 제가 국어 수학은 1등급인데 영어는 4등급이에요. 꼭 올 여름에 기출문제 풀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렇게 풀면요. 4등급에서 1등급으로 갈 수 있을까요? 질문을 해요.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장 인터넷으로 외국어 1타 찾아. 1타 수업을 들어 네가. 수십 년간 나온 수능을 계속 연구하고 분석해서 본질적 개념이 뭔지 개념적 접근법이 뭔지 아는 사람들. 그게 선생님이야. 그 경험자들의 도움을 받으면 훨씬 빠르고 효율적으로 특히 이번 여름을 훨씬 더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는데 왜 혼자 해? 네가 해서 될 수도 있지만 안 되면 어떡할 건데? 그게 네가 발견을 못하면 어떡할 거야? 그래서 저는 팁을 줍니다. 팁을. 지금 여름에요. 수업을 들을 때 보통 선생님들이 커리를 가져가면 세 개의 커리를 가져가요. 개념 강좌가 있고 문제풀이 강좌가 있고 파이널 강좌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가운데 문제풀이 강좌를 들으면 됩니다. 선생님 저는 개념이 안 됐는데요. 괜찮아요. 유명한 선생님들은요. 문제풀이 강좌를 찍으면서도 그 강의를 하면서도 개념이 너무 중요하고 뭐가 수능에 나오는지 빠삭하기 때문에 놓치지 않고 다 거기다 녹여냅니다. 가운데 강좌. 시간상 최대의 효율을 극대화시켜줄 수 있는 그 가운데 강좌를 들으시면 됩니다. 국어든 수학이든 영어든 1타를 따라야 된다. 그게 주제고요. 세 번째. 이 그래도 100문제를 한번 풀어라. 수학은 원래 한 문제를 100번 푸는 거죠. 1번, 2번이요. 기출문제 하나를 100번 풀으라는 얘기입니다. 100번 풀다 보면 네 눈에도 보일 거다. 본질적 개념이 뭔지. 근데 그러다 보면 단점이 있어요. 이거 잘 들어야 돼요. 기출문제만 풀다 보면 눈에 익은 문제만 보다 보면 수능날 새로운 문제 봤을 때 굉장히 당황스러워해요. 20년간 수능 수학은 변한 적이 없다 그랬잖아. 껍질 까면 문제의 색깔은 다 달라. 말은 다 달라. 근데 껍질만 까면 그 안에 들어있는 본질적 개념, 뭘 묻는 건지는 다 똑같아. 근데 이 학생들이 껍질을 못 까. 무서워서 못 까는 거야. 말이 조금만 바뀌어도 조금만 어려워버려도 그 껍질을 못 까는 거야. 그래서 껍질 까는 연습이 필요해. 당황하지 않고 새로운 문제를 덤비는, 덤벼서 이겨내는 껍질을 까는 연습. 그걸 어떻게 하냐면, 자, 여러분부터 기출문제 풀고 나면요. 시간이 없어. 그 껍질 까는 연습 채 하기 전에 수능 보러 가야 돼. 그래서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모의고사를 보세요. 한 해씩. 이번 주부터 당장. 수능 전주까지. 그러면 두 가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문제 볼 필요 없어. 기출문제 이런 거 보라는 얘기 아니야. 그냥 막 더러운 문제.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문제. 니네가 이거 뭐야 이거 쓰레기야 풀다 보니까 쓱 녹아다잖아. 그런 거 풀어라는 얘기야. 그런 걸 이겨내는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요일 10시 반마다 새로운 문제에 대한 적응 훈련을 하는데 왜 10시 반인지 알지? 응? 수능을 10시 반에 보잖아. 그지? 10시 반만 되면 내 뇌가 수학적으로 변하게 하기 위해서 해가 저 정도 뜨면 난 늘 앞페이지 풀었어. 넘어가 뒷페이지. 자신만만하게 수능날 당황하지 않고 적응시키기 위해서 일요일 오전 10시 반마다 새로운 문제들 그냥 갖다 쌓아놓고 그냥 막 푸세요. 문제집 따지지 말고. 알겠습니까? 거기서 그 문제에서 뭘 배우려고 하지 마. 뭘 배우는 건 기출문제에 있는 거야. 문제 푸는 훈련 자체 그걸 즐기라. 그래야지 껍질 까는 거, 그 안에 개념 꺼내서 문제 푸는 것까지 완벽해질 수 있어. 알겠습니까? 네 번째, 세모를 없애라. 자, 이 세모를 없애라가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는데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니 잘 들으세요. 학생들이요, 수험생 1년 동안, 수험기간 1년 동안 문제를 몇 문제 정도 풀 것 같아? 2만 문제에서 3만 문제 풀어, 1년 동안. 근데 그해 수능은 30문제야. 근데 신유형이 매년 많이 나와봐야 한 문제 아니면 두 문제야, 신유형이.
그러니까 당연히 학생들이 수능 끝나고 나와서 백발백중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 아, 아는 거 틀렸어요. 지금도 많이 하는 말이야. 그 아는 거 틀려버렸어. 실수했는데 말이야. 우리 인생이 바뀌어. 대학이 바뀌지. 꿈을 접어야 될지도 몰라. 그건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고. 아니, 나 실수 한번 했을 뿐인데 내 인생이 확 바뀌어, 뒤에 가. 그거 수험생들의 착각이야. 본인들은요, 실수한 거 아니야. 그럼 왜 아는 게 틀렸지? 왜 실수했지? 잘 들어봐. 습관이 운명을 바꾼단 말 들어본 적 있지? 평소에 10시 반에 모의고사를 푸는 사람이야, 나는. 근데 그냥 풀어내니까, 아, 오르세 선생님이 풀어냈어. 그냥 풀어. 엄마가 풀어내니까 풀어. 난 수험생이니까 그냥 풀어. 흐리멍텅한 정신력으로요, 앉아서 그냥 푼다고. 그러면 분명 그 문제를 흐리멍텅하게 풀었으니까 내가 알고 있는 수학적 지식을 다 썼겠어, 못 썼겠어? 다 못 쓰지. 그러니까 틀려. 근데 해설지 안 보고도 말이야, 내가 스스로 풀어서 고친단 말이야. 고치면 학생들이 이래. 세모. 맞지? 그 순간이 얼마나 뿌듯해. 아, 아는 문제였어. 다행이야. 이렇게 생각한다고. 근데 그렇게 세모로 바꾸는 사람들은 수능 날도 세모로 바꾼다고. 응? 평소에 문제 하나하나 푸는 그 순간, 그 습관,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 그 2만 문제를 풀면서, 3만 문제를 풀면서 내가 만들어간 그 문제에 대한 습관, 그걸 그대로 가져가서 수능 30문제를 푸는 거야. 사람은 한순간에 바뀌는 게 아니야. 그래서 니네가 맨 실수를 하는 거라고. 그래서 지금부터 저 1, 2, 3번을 하는데 말이야. 어떤 자세로 하느냐? 죽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해야 돼. 내가 지금 푸는 문제가 수능 문제다라는 생각으로 풀어야 돼. 순간순간 한 문제 한 문제가, 아, 이 문제 이제 수능 가기 전에 나한테 마지막으로 풀어보라고 준 문제야. 이 기회 아니면 이 문제 이제 다시는 못 봐. 이런 간절함으로 구구절절하게 그 문제 한번 풀어봐. 어떻게 아는데 틀릴 수가 있어. 그렇게 시간을 순간순간을 채우면 앞에서 버려졌던 5.45시간 찾아서 공부하는 16시간을 만들어서 매 순간순간을 간절하게 그렇게 채우면 수능날 30문항을 그와 똑같은 태도로 완벽하게 풀고 나올 수 있는 거야. 그날 30문제는요, 그날 푼 게 아니야. 평소에 내가 공을 들인 평소의 시간들이 그날 문제를 풀고 오게 한 거라고. 그게 바로 공든탑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속담이 그거야. 알겠어? 간절하게 순간순간을 잡으십시오. 그게 1, 2, 3번보다 더 중요할지도 몰라.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좀 어이없지만 기도하라야. 우리 학생들은 힘들어. 그냥 힘들잖아. 그지? 그래서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야지 생각했다가도 내일이면 또 까먹어. 그래서 아침에 우리를 지킬 사람은 우리밖에 없어. 자기 자신밖에 없어. 아침에 학교로 가기 전에 기도해. 종교가 있으면 종교 하세요. 내가 오늘 하루를 꽉 채워서 단 1분 1초도 그려지지 않게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간절하게 오늘 하루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를 하고 가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하루를 보낸 사람은 집에 돌아와서 자기 전에 나는 내가 원하는 서울대에, 연대에, 고대에 붙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고 자세요. 기도를 하면요, 종교적이든 그렇지 않든 이루어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가 2000년간 기도를 해왔어요. 점점 기도할수록 안 이루어졌다면, 처음에 7명이 기도했다는데 저 사람들은 뭔가 달라, 이루어져. 자꾸 사람들이 불어나. 그래서 전 세계에 퍼졌다는데, 기도해서 안 이루어졌으면 기도를 하시게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불교 마찬가지예요. 우리 할머니들이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죠. 기도를 하면 할수록 저 집은 망해. 그럼 안 했겠죠. 부탁드리겠대. 기도하십시오. 그게요, 현대과학에서 양자역학이라는 겁니다. 우리 시크릿이란 책 알죠? 꿈꾸는 다락방이란 책 알죠? 근데 그거는 너무 비과학적인 것 같잖아요? 양자역학이라는 게 뭐냐면요, 하나의 현상을, 잘 들어보세요 학생들, 하나의 현상을 물질로도 보고 파동으로도 본다는 거예요. 근데 파동은 에너지입니다. 물질은 여기 눈에 보이는 있는 거라고요. 근데 그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 인간의 정신력이거든요. 정신력이 에너지를 만들어서 결국 물질까지도 만들어내는 게 양자역학의 끝이라고 볼게요.
지금 현대 물리학에서 최고가 바로 양자 역학입니다. 기도하고 간절히 바라고 그러면 우주가 움직여서라도 여러분을 도와줄 거예요. 선생님 그렇게 믿습니다. 마지막 사진 하나 보고 이 다섯 가지 지킬 수 있습니까? 학생분들? 지킬 수 있으세요? 네, 학생분들이 별로 없네요. 이 사진이 뭔지 아십니까? 아시죠? 김연아 선수가 올림픽 금메달을 따고 나서 우는 게 아니라요. 저 눈물이 다 연기를 마치고 나오면서 빵 터진 눈물이거든요. 저 눈물은요. 우리 학생들이 이 눈물을 한번 흘려봤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은. 저 눈물은요. 쉬운 눈물이 아니에요. 엄청 고통스러운 걸 이겨내고 이겨내고 순간순간의 유혹을 다 이겨내고 나를 이기고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걸 다 쏟아냈을 때 그때 나오는 기쁨의 눈물이거든요. 나한테서 이겨서 나오는 눈물이에요. 저거요. 솔직히 우리 어머님들, 부모님들 계신데 살면서 저런 기쁨의 눈물을 몇 번 흘려봤나 한번 학생분들 물어보십시오. 한 번도 없으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저도 살면서 저걸 묻는다면 딱 두 번 있었어요. 그중 한 번이 바로 대학 합격이었거든요. 그 입시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우리는 결국 학생들이 인생을 잘 살아나가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모여있지 않습니까? 입시는요. 학생들이 인생을 살면서 세상과 맞짱뜨는 여러 가지 싸움 중에 첫 번째 싸움이에요. 엄마 손 놓고 나 혼자 싸우는 거. 근데 저 싸움에서 고통스러울 거예요. 남은 5개월 동안 순간순간 자기 자신을 이겨서 유혹을 뿌리치고 공부하려고 하는 거. 그건 고통이야. 근데 그걸 이기고 한 사람들이 수능장을 걸어 나오면서 저 눈물을 한 번씩 흘리고 나면 인생이 달라져. 저 눈물의 맛을 모르는 사람이랑은 다르게 살아. 이겨내고 저 눈물을 한번 꼭 흘려보십시오. 그러도록 선생님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